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양양자 의원을 모시고 후보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과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양양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뭐 국정감사 기간 네. 뭐 맹활약하신 거 저희 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또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하고 바쁘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양자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늘 소개할 때마다 광주의 큰딸, 네. 대한민국 K장녀, 앞으로 이제 K마더가 돼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TF 단장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정부가 정말 야심차게 또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K뉴딜 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예. 초선인데 네. 과로사겠다. 예, 일이 참 많습니다만 네. 정말 보람 있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력 또 그 표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원들에게 이렇게 문자 저 의적이 참 많으니까 제 주변 네. 분도 문자 받았다 뭐 고민된다 하는데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 소속 단체장이 성비위와 관련돼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비판 여론도 있고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들의 문제로 네.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사죄의 말씀은 정말 아무리 드려도 저희가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고심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정당의 의무는 예,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유권자의 권리는 후보를 선택하는 권리가 있으신데 네. 예, 과연 정당이 이 1,300만 유권자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고심의 시간들이 있었고 네. 오히려 당헌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차라리 그것이 더 편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전 당원들께 여쭤보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네. 후보를 내는 것이 시민들께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말씀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또 유권자에게 이걸 포함해서 또 심판받는 네. 선택을 하게 됐다. 보육주책으로서 네. 됐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제 뭐 당헌 당규 이런 그 문서로 네. 규정으로 개선의 여지와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할 계획이십니까? 예, 당헌 96조 2항을 저희가 이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보궐선거가 실시하면 그런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네. 96조 2항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다만 전 당원 투표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전 당원들께 여쭤보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달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지도부가 또 당헌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당헌을 만들 때 어찌 보면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당헌은 개정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후보로 정말 도덕적인 네. 후보를 공천해서 역량 있고 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역시 그래도 민주당이 믿음이 간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이런 갈등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좋은 후보를 내서 승부하시겠다는 거니까 무엇보다 후보 검증이 중요한 문제일 것 네.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번만큼은 아마 도덕적으로 가장 혹독한 검증이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여성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도 하신데요. 네. 저희는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정말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인식에 의해서는 여성 후보가 조금 더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혹독하게 검증하시겠다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인사청문회 정도의 그 이상의 아마 검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치권 현안 또 의원님께서 최고위원님께서 활동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여야를 당부했고 근데 당내에서는 또 이렇게 이견도 있고 뭐 민주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또 입장도 또 있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이제 공정거래 3법, 공정경제 3법을 좀, 예. 예,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예, 쉽게 해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네.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공정경제 3법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법은 저희가 이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 3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정말 공정경제를 위한 이 법안이기도 하고 네. 또 연내에 통과시켜야 되는 저희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네. 이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이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 새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중에 상법의 내용 중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제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이제 분리 선출도 문제지만 분리 선출하게 되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술 탈취나 또 경영권의 어떤 그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은 뭐냐면 네. 이게 기술 탈취를 마음먹고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감사위원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길을 열어놓게 되면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뭐 100만 분의 1이라도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 탈취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이 기업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네. 우려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 예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더라도 네. 의결권 3%를 최대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를 다 포함해서 3%로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법에 따르면. 네. 그러나 이 부분은 똑같이 하죠. 외국 투기자분도 개별 합산으로 해서 3%를 똑같이 하자. 이건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미세 조정을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슨 천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이 기술과 사람뿐이거든요. 네. 이 재벌과 어떤 그 대주주의 전횡들은 사후 징벌적 어떤 법안으로도 어떤 환수라든지 그런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통 사고가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더라도 법안이 필요한 것처럼 이 법에 대해서도 기술에 대한 보호는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님께서는 의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대주주 의결권 3%를 좀 완화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이 외부 특히 외국의 어떤 자본에 의해서 탈취되는 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얘기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서 어떤 국민들이 또 바라볼 때는 네. 재벌과 관련된 법안에 좀 법안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좀 재벌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 저는 재벌. 저도 삼성전자 출신인데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출신이겠지. 제가 28년 동안 노동자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네, 뭐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 어떻게 이제 그런 인식이 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네. 재벌이 돼본 적도 없고 호너가 네. 돼본 적도 없고 네. 그야말로 기술을 중시하는 기술자로서 30년 보낸 입장에서 보면 네. 그야말로 앞으로는 또 기술 전쟁입니다. 네. 기술 패권이 국방이고 네. 외교고 안보고 네. 기술 전쟁이 그야말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지금 화웨이 이런 SMIC나 이런 회사들을 완전히 기술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 패권 시대인데 대한민국의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어떤 탈취가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또 미국과 중국과 또 일본과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은 기술밖에 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자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익을 네. 위해서 네. 기술을 지키기 네. 위해서 그런 말씀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공정경제산법은 이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미세 조정돼서 그럼 결정돼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네.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전속고발제 네.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정말 그 공정하게 이 기업 활동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공정경제를 위해서 이 올해 내에 올해 회기 내에 네.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현안과 좀 입법 관련된 얘기를 좀 몇 가지 해줄게요. 얼마 전 그 광주에 방문하셔서 경제자유구역 네네. 활성화를 위한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이 내용을 좀 경제자유구역 포함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 광주가 올해 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2003년에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진해, 또 광양만권, 또 경기, 대구, 경북, 충북, 네. 동해안권에서 7개가 이제 조성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광주는 그에 비하면 17년이 늦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네. 늦은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5년 정도에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정말 그 편리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우선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예. 또 어제 그 부산의 최고위원 회의에 가서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메리트 그런 장점들을 빨리 시행을 하자.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뭐 그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고 네. 광주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가요. 제가 그런 법안들을 냈었고요. 네. 그 이제 이 자세한 더 내용으로 보면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그러니까 그 과세 연도에는 또 이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100%를 감면해야 되고 100%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 2년에는 또 한 50% 절반만 또 납부하게 되는 그런 순차적 법인세 감면 방안도 좀 들어 있고요. 그래서 네. 자세하게 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우리 광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또 기업 유치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또 AI 특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관련 기업들이 지금 문의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이 광주가 미래 자동차 전진 기지로서도 갈 수 있고 또 AI 특화 도시로서도 제대로 자리 잡고 그것이 이제 지역 뉴딜 한국판 뉴딜 안에서 지역 뉴딜 수도로
안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런 절제절명의 예. 어떤 책임과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 최고위원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세금 면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를 네. 풀고 네. 그렇게 해서 광주로 오는 게 이쪽 지역 오는 게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17년 늦었으니까 네. 더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그렇죠. 정책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절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73명의 의원들 한 명 한 명 또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잘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군공항 그리고 탄약고 이전 뭐 특위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실 정도로 지금 군공항 이전에도 네네. 큰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여전히 군공항 이전 갈등 심각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 다 못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로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광주 전남이 함께 노력해서 예,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또 행정통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기피시설로 인식되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기피시설이 아니라 정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설이 온다라는 인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그 지역도 결정이 되고 또 광주 전남이 합심해서 정말 오랜 수원 사업인 좀 70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업을 풀어 그런 수건을 풀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일에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이제 탄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탄약고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유명 그러니까 전혀 무용지물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의 담당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국방부의 배임이다. 네. 이게 남북 간의 이 전시 상황이 혹시라도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두 시간 이내에 탄약을 기체에 실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쪽에 있어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군 측에서도 이게 국방부 측에서도 이게 이 공공항 옆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탄약고 이전과 공공항 이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이 국제 정세에도 맞고 국방부의 어떤 역할이기도 네. 합니다. 저는 만약에 네. 공공항 이전이 이제 오늘 결정이 되더라도 이게 한 14년 5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질의를 했죠. 탄약고는 그 전에라도 빨리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게 이 남북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네, 네, 네. 그랬더니 네. 수건이라고 하더라. 국방부도 빨리 가져가는 게 수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되게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방부에. 방금 국방부 배임 얘기하셨지만 네. 사실 군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시하고 전남 시군들끼리 답. 물론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를 네. 갖고 있는 국방부가 네. 뭐 당대표인 이낙연 당대표도 얘기하셨고 당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는데 국방부가 네, 네. 이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현장 최고위에서도 이낙연 대표께도 저도 계속 네.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제 우리 광주 학생운동 행사 때 총리께도 네. 또 강조를 해드렸고 네. 어쨌든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맡은 역할 많은데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 네, 지역에 있던 현안이니까 네, 네. 지금 역사유곡 처벌법을 장론으로 채택을 좀 했는데 국민의힘이 네. 5.18 유공자 유해에 관한 특별법을 또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네. 5.18 관련 3법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네. 당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광주 네. 5.18 묘역 앞에서 무릎도 꿇으시고 네. 정말 호남의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기회다. 네. 이 기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시는 그 말씀을 네. 저희는 불가역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번에 우리 당론으로 채택은 했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이번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라든지 이제 당론으로 채택된 두 법안에 대해서는 예. 통과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5.18 특별법하면 의원님께 최초에 발의하시면서 네. 처음 약간 오해를 받으셨는지 그렇죠. 뭐 그렇죠. 여론에 또 따가운 질책도 있었어요. 그게 뭐 말씀드린다면 5.18 역사왜곡 특별법에 뭐 세월호 등 여러 가지 그 처벌 대상을 일제강점기부터 포함시키면서 이게 잘 추진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처음에 바로 받으셨어요. 이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역사 왜곡 금지법이고요. 이거 네. 저는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또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미 법적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왜곡할 네.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것은 이제 재정법입니다. 전반적인 역사 전체에 대해서 왜곡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네. 이번에 그 법이 먼저 재정법으로 냈기 때문에 광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그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문구는 제가 낸 법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심었습니다. 학술이라든지 표현의 네. 자유의 어떤 논란에 있어서는 이 모든 활동이 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집어넣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일거에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네. 이제 5.18 역사유구 처벌법은 이제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재정법은 또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인 네. 역사 왜곡에 대한 전반적 역사 왜곡에 대한 금지는 해야 되고 네. 네. 또 우리 광주는 5.18 관련해서 그 역사 왜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폄훼라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당력을 모아서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 당의 또 당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양 법안에 대한 뭐 충돌 네. 이런 얘기했던 것 그건 걱정할 필요 없는 얘기다. 네. 오히려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얼마 전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시도통합 관련 그 영역을 거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뭐 진행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네네, 했고 네. 합의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 시도의 문제도 있지만 뭐 국회 차원 국회의원들 모두 다 관련된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도통합의 네네, 문제는 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진행된 그 시도의 합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 이제 광주 전남 시도 아니 그 행정 통합 관련해서는 네. 그냥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질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행히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앙 정부도 초광역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네. 지역 뉴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광주만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전남만을 가지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예, 우선은 행정통합 또 경제통합 또 뉴딜로 통합을 다 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우선 이제 광주는 광주 전남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주의 일자리도 지금 빅그린 산단을 함께 또 한평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공공화 이전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한 그 한국판 뉴딜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부분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이런 부분도 한국전력과 또 광주가 함께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 광역 단위로 또 진행이 돼야 되고 또한 그 지방 분권의 입장에서도 보면 네. 광역화가 꼭 필요합니다. 500만 정도는 돼야 확실한 분권으로 주도적으로 이 행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정통합은 가는 어떤 방향이라고 보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역 민들과 광주 시민과 또 전남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통합이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전남 함께해서 한 단체장만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랬을 때 정말 대의를 위해서 또 공공을 위해서 또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발전적인 방향을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마음가짐이 자세가 훨씬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 네.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뒤에 공론화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민선 8기 다음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서 또 다른 지역의 부울경의 메가시트라는 움직임 이 속도 우리 속도는 괜찮은가 궁금해지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만이 진행은 될 건 아니고요. 이게 네. 전국적으로 광역과 예를 방금 말씀하신 부울경의 메가시티라든지 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아마 이제 협의가 이끌어지면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8기 민선 8기에서는 다 결정돼서 가야 되겠죠. 단체장을 꼭 광주 전남만 한 명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도 가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초광역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법적으로도 네. 네,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국가적인 전체 큰 변화의 틀에 의해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대한민국의 어떤 그랜드 플랜에 의해서 네.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지역에서 함께 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네. 할 건지 지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광주가 AI 특화도시고 네. 또 경제자유구역을 묶이면서 기회는 있으나 과연 광주가 해낼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은 경제적 낙후를 끌어내는 것이 저희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집권 여당의 지도부인 양향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AI 산업 육성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3법 뿐만 아니라 네. 광주를 위한 AI 산업특별법 뭐 그런 법안들도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발의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시키는 것을 보여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을 가장 선도하는 뉴딜 수도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논란과 준비 상황 그리고 지역 현안 그밖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